그냥 보세요, 여러분. 일단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네임이 홍길동이고 에이지가 22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펄슨 객체에 묶을 때 원래의 룰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키값, 키값 이런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바꿔도 지금 딱히 문제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써도 딱히 문제 없을걸요? 네, 요새는 알아서 빼주는구나. 네. 아무튼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웬만하면 문자열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걸 이렇게 해도 얘가 알아서 문장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펄슨이라고 해서 사람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사람의 네임과 에이지를 받고 출력하는데, 얘를 이렇게 짜도 되고 이렇게 짜도 돼요. 이걸 구조분해 할당이라 하는데, 자, 보시면은 똑같은 사람 출력 함수가 하나 두 개가 있죠. 근데 첫 번째 거는 이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죠. 거기서 뭐뭐.name, 뭐뭐.age라고 해서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자, 요 안에 뭐가 들어있죠? 네임과 에이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네임이 여기로 들어가고 요 안에 있는 에이지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짧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 써서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위에 거는 뭐예요? 뭐뭐.name, 뭐뭐.age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짧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객체 구조 분해 할당이에요.